올해 유튜브 저는 미쿡 아재 주알입니다. 정말 또 오랜만에 여기 또 새집 한번 보러 왔는데요. 또 여기 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 아시다시피 여기 미국 최근 들어가지고 집값이 미쳤습니다. 미쳤어요. 예, 엄청나게 지금 비싸지고 있는데 제가 예전에 올렸던 그런 이제 그런 가격이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요 집을 보게 되면은 이제 레지던스 2거든요. 예, 레지던스 2 요거 가격을 보게 되면은 여기 있습니다. 예, 2500 스퀘어피트인데 74만불이에요. 요 74만불짜리 한번 가서 보자고. 2500 스퀘어피트면은 저희 집이랑 비슷한 그런 집이네요. 네, 사이즈는 어쨌든 여기 들어가서 보면은 와우, 여기 들어가자마자 막 어마무시하게 커다란 요런 액자가 있습니다. 와, 요거 뭐 복도식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이렇게 계속 가다 보면은 여기 옆에 아 요렇게 또 멋지구리하게 생긴 요런 액자도 걸려 있고, 역시 여기 처음 이렇게 들어오자마자 나오는 이런 방은 게스트룸이죠. 예, 게스트룸인데 여기는 이제 오피스로 이렇게 만들어 놨네요. 네, 여기 뭐 오피스 아니면은 게스트룸이네요. 여기 이렇게 옷장이 있는 거 보니까 이렇게 게스트룸도 있고, 아 여기 굉장히 또 이쁘게 또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 이렇게 책상도 있고 여기 거울도 있고 여기서 열심히 일을 하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에 게스트룸을 위한 이런 화장실도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또 뒤에 또 사람들이 계셔가지고 제가 또 말을 또 잘 못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여기는 거실인데 큼지막한 이렇게 거실이 있으면서 저기 화덕도 있고요. 굉장히 또 크네요. 크고 여기 또 식탁도 뭐 무지하게 크고 부엌이 또 굉장히 큽니다. 여기 또 오픈이 이렇게 돼 있으면은 여기 또 열어보라는 거죠. 여기 열어보면은 또 스토리지가 또 이렇게 굉장히 또 많이 있네요. 네, 그리고 여기 또 엑스트라 스토리지가 또 이렇게 있고요. 여기 또 계단 밑에 엑스트라 스토리지 굉장히 또 크게 있고, 네, 여기는 이제 가라지죠. 네, 가라지가 여기 이렇게 있고요. 네, 부엌은 뭐 큼지막하게 이렇게 생겼네요. 네, 이렇게 부엌이랑 다이닝 그리고 거실 이렇게 3종 세트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또 많이 팔더라고요. 또 기가 막히게 또 이쁘게 생겼고요. 여기에 또 이렇게 라면 끓여 먹으라고 라면물 해주는 이런 병도 물병도 이렇게 있고, 이제 밖에 보면은 또 어마무시하게 조그마하지도 않고 그냥 뭐 적당한 사이즈의 마당이 있네요. 마당 굉장히 이쁘고요. 이쁘네요. 그 위에 이렇게 이제 불을 이렇게 달아놓으니까 뭐 기똥차네요. 무지하게 이쁘고요. 그리고 저기 끝에다가는 이제 밭을 조그만 밭을 이렇게 해놨네요. 네, 굉장히 이쁘네요. 이쁘고요. 그리고 여기 뭐 큼지막하게 이렇게 샐러드 밥상을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언제나 여기 식탁에 와서 샐러드 먹으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앉아 있어도 굉장히 또 건강식으로 여기 샐러드 또 이렇게 차려놨고요. 샐러드가 뭐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뭐 샐러드 여기저기 잘 해놨네요. 그런 집이고요. 뭐 1층은 뭐 대략 이렇게 생겼네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조그만하게 이렇게 또 열심히 게임하라고 이렇게 또 놔뒀고요. 그리고 여기 파이어플레이스가 또 굉장히 이쁘게 생겼네요. 네, 파이어플레이스 이쁘게 생긴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럼 2층을 한번 올라가 보자고요. 와, 여기 2층 올라오면은 여기 두 번째 거실이 있습니다. 두 번째 거실 뭐 기가 막히네요. 여기 기역자로 생긴 그 소파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여기 또 패밀리 이렇게 적혀 있고요. 그리고 저기에다가는 뭐 페리스 휠 여기 놀러 가라는 거죠. 놀러 가라는 거 이렇게 있고, 아 여기는 샐러드 집입니다. 여기 이렇게 또 샐러드를 이렇게 또 마련을 해놔가지고 여기 앉아가지고 영화 보면서 샐러드 먹으라는 거죠. 샐러드 맛있게 먹고 그리고 여기서 영화 보면서 동서남북이 어딘지 알 수가 있게 이렇게 또 만들어 놨고요. 또 영화 보면서 길을 잃을 수가 있거든요. 길을 잃으면 또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동서남북 이렇게 표시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복도를 보면은 여기 이렇게 복도가 있고 여기 복도가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동서남북 이렇게 적어 놓은 것이고요. 여기 이렇게 가면은 여기는 우와 이거 무지하게 크네. 어마무시하게 커다란 빨래방이 있습니다. 네, 여기서 신나게 빨래하면서 밤새도록 여기서 이제 자고 뭐 빨래 개고 그러라는 거죠. 어마무시하네요. 어마무시한 빨래터가 이렇게 또 있고요. 여기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여기 복도를 따라가게 되면은 밑에 방이 하나 있었잖아요. 네, 그러면은 여기 방이 몇 개냐? 여기 하나, 둘, 이렇게 셋, 밑에 네 개, 총 네 개의 방이 있습니다. 방 네 개에
예, 그럼 애들 방 먼저 보자고요. 방 4개 2,500스퀘어피트짜리. 예, 여기 애들 방 보면은 뭐 기가 막히네요. 예, 우주를 탐험을 하라는 거죠. 예, 우주 탐험하면서 예, 여기에 이렇게 이쁜 동상도 이렇게 놔뒀고요. 그리고 배고플 때마다 이렇게 뜯어 먹으라고 샐러드, 여기 또 샐러드 맛집이네요. 샐러드를 또 어마무시하게 여기 저기다 놔뒀습니다. 여기도 또 샐러드가 있고요. 예, 그리고 우리가 지구 어디에서 사느냐 이게 잊지 말라는 거죠. 우리는 여기 지구에서 살고 있다. 예, 우리는 뭐 마을스나 주피터에 살고 있는 게 아니다. 우리는 지구에서 살고 있다라고 하면서 여기 지구 밑에서 자라는 거죠. 예, 여기 지구 밑에서 예, 머리 다 놔두고 자라는 예, 그런 뜻이고요. 그리고 옆에는 이렇게 방이 있습니다. 예, 조그만 방이 있는데 여기 렌트 주라는 거죠. 여기 예, 렌트 줘가지고 예, 사람 뭐 100불, 200불이라도 좀 더 받으면서 여기 렌트 주라고 이렇게 조그만 방도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옆을 가다 보면 여기 또 조그만 또 다른 세컨 룸이 있습니다. 두 번째 방이 있는데 아, 여긴 또 뭐 기가 막히게 벽에다 이렇게 낙서를 이렇게 해놨네요. 여기 낙서를 할 수 있게 이렇게 돼 있는 이런 벽도 있고요. 아, 그리고 제가 정말 좋아하게 생긴 그런 침대입니다. 예, 집 침대인데 예, 집 안에 집이 있다. 예, 그런 뜻의 침대인데 뭐 기가 막히네요. 예, 저도 이렇게 집 안에 집에 있는 그런 침대를 갖고 싶었거든요. 예, 제가 인형이 되고 싶다라는 거죠. 예, 어쨌든 간에 여기도 이렇게 샐러드가 이렇게 예, 샐러드가 여기저기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기가 막히고요. 예, 여기 보세요. 예, Little Doll. 예, 그러니까 예, 내가 바로 인형이다 라는 거죠. 예, 내가 바로 인형이다. 그러면은 옆을 가다 보면은 여기에 예, 화장실, 여기 애들 룸을 위한 이 화장실이 있는데 이 화장실도 뭐 기가 막힙니다. 여기 또 예, 홍학이 예, 대빵이라고 이렇게 알려주는 액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예, 홍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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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짱짱짱이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예, 싸우지 말고 이렇게 둘이서 세수하라고 이렇게 적혀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예, 똥 싸지 말라고 이렇게 막아놨네요. 여기 똥 싸면은 예, 바로 예, 똥 엉덩이 묻습니다. 여기 똥 싸지 말고요. 어쨌든 여기 예, 똥간이랑 욕간 그리고 세수하는데 이렇게 두 개가 있고 예,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예, 스위트룸이 아닌 예, 바로 마스터 베드룸이죠. 마스터 베드룸. 아, 여기 또 자다가 이제 꿈속에서 일어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깃털 두 개를 꽂고 날라다니라는 거죠. 날라다니면 또 잠을 잘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옆에 보면은 뭐 기가 막힙니다. 뭐 저기에 산이 있고 뭐 어마무시하게 멋진 풍경이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어마무시하게 이쁘게 생긴 이런 침대가 있으면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 집은 이제 내 가족이서 살라는 거죠. 네 명이서 살 수 있게 만든 이런 집인데 여기 하나 둘 세 명이 잘 수 있네요. 여기 세 명이 이렇게 잘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나머지 애기 한 명 자라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네 명 잘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는 마스터 바스룸이 있는데 뭐 기가 막힙니다. 여기에다가도 이렇게 샐러드를 놔둬가지고 이렇게 세수를 하다가 그리고 이빨을 닦다가 요거 이렇게 뜯어가지고 아침 먹으라는 거죠. 뭐 기가 막히네요. 그리고 바로 옆에서 목욕을 할 수 있으면서 예, 바로 옆에서 또 샤워를 하면서 여기서는 또 라면을 해먹으라는 거죠. 예, 라면도 뭐 맛있게 예, 컵라면 끓여 먹으라는 거죠. 그러면서 먹자마자 또 배가 아프면 여기 와서 예, 똥 싸라는 거예요. 예, 똥 싸면서 여기서 바로 예, 샐러드를 또 먹을 수 있는 기가 막힌 또 샐러드 맛집입니다. 여기는 샐러드 맛집. 그리고 바로 옆에 보면은 여기 또 샐러드 먹으라는 그런 표시가 있으면서 그리고 예, 여기에 들어와가지고 예, 옷을 걸어두는 이런 옷장이 있는데 옷장도 막 어마무시하게 크네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위에다가 이렇게 바구니를 뒀잖아요. 여기다가 샐러드 담아두라는 거예요. 샐러드. 예, 샐러드 뭐 무지하게 많이 먹을 수 있는 이렇게 또 초록색 이렇게 해놨잖아요. 예, 이렇게 샐러드 많이 먹으라는 그런 집이었고요. 아, 또 기가 막히게 또 새 집 여기 또 와서 이렇게 보니까 또 인테리어가 여기는 뭐 기가 막히게 완전히 또 예, 다 샐러드를 여기저기다 뿌려놔가지고 이제 배가 고파지는 그리고 다이어트를 하고 싶게 만드는 그런 집이었고요. 예, 그러면은 오늘도 예, 저랑 같이 이렇게 새 집 구경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럼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